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0 총선에서 유권자가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 결과에서는 그 같은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가호 공명선거대한당과 정광훈 목사가 창당하고 장경동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이상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 법학자인 심소연 박사는 지난 40 총선에서 자신의 모친이 당일 투표로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 1동 제2투표소 솔매초등학교 1학년 1반에서 비례투표를 정확히 11번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찍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박사는 그런데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공개한 당일 투표 영표 나온 투표소 목록 중에 자신의 모친이 투표한 곳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모친이 투표한 투표소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인 모양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선거 범죄 아닌가라면서 일단 우리 엄니에게 의정부시 선관위에 투표 확인증 발급을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소연 박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에게도 자신의 모친과 관련된 투개표 관련 상황을 제보했습니다. 한편 박주연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가가호당이 영표 또는 한 표 받은 지역 리스트가 있는 주소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면서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이 투표했는데 영표로 집계되어 있는 곳,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도 투표를 했는데 한 표로 집계되어 있는 곳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두 표 이상 있는 곳 역시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니 명백히 투표소를 확인 가능하신 분은 특정 선거구에 가가호당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투표한 사람들은 있는데 해당 투표소 개표 결과는 0, 어찌 된 것인가? 이런 투표소들이 보고된 사례만 최소 수십 곳이고 전국적으로 자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본인이 투표를 했는데 개표 결과 영표인 분들은 투표 확인증을 받으시고 관할 경찰서에 성명불상범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상의 투표지 증감과 투표지 절도 혐의로 고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담당 사무국장과 선거계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당일날 특정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었는데 개표 결과 그 정당의 득표수가 0이다. 이런 조작 현상 때문에 당일 투표 역시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가 많아지면 더불당에게 불리하죠. 그러니 당일 투표율을 줄이는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가가호당을 찍었는데 개표 결과 0인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고민해 봐야겠지만 부정선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가호당 개표 결과 동별 적극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상현상 제보해 주세요. 그 현상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상의 투표지 증감과 투표지 절도 혐의로 고소 고발해도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체질과 속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40 총선 당시 국민의힘 지원에 적극 나섰던 가수 김흥국 씨가 총선이 끝난 뒤 여권에서 감사 인사도 전혀 없었다면서 섭섭함을 표했습니다. 김흥국 씨는 최근 한 종편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가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총선이 끝난 뒤 고맙다,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면 각등이나 정치색 드러내는 걸 꺼리는 우파 연예인들은 누구 하나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니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이다.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자는 말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누구 하나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다. 다 제자리로 가는 것이라면서 인간적 차원에서라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연락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거듭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좌파 연예인들은 겁도 없이 막 나온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광고할 것 다 하고 행사할 것 다 하더라며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원국 씨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와 전 축구국가대표 이천수 씨에게 고마움을 표한 데 대해서는 옛날 당대표 시절에 둘이 방송을 한 적이 있다면서 고맙죠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내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BTS급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너무 많이 떠서 라면서 유세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런데 본인만 뜨면 안 되는데 후보들이 떠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이른바 노사 민정 대타협을 통한 무노조 무파업 운영을 표방하며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표업체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에 민노총 노조가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 즉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은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장이 맡게 됩니다. 지난 2월에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서 당초 약속했던 무노조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이번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소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35만 대 생산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GGM 노조는 지난 22일 전체 조합은 만장일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에는 현재 현대차 등 400여 개 기업에 19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 400여 업체의 교섭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GGM 임단협은 사측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란 조직이 맡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노총이 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민노총은 바로 GGM을 향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내부 소식지 등을 통해 힘있는 노조만이 투쟁과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새우는 깡이지만 고래는 밥이다. 금속노조 새우가 GGM 고래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GM은 2019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과제로 추진된 소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동차 위탁 생산회사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완성차 업계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노사 민정 간의 신사협정이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노총 등에서는 헌법이 파업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배치된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 때문에 무파업 약속은 사실상 공허한 약속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민노총 노조 출범이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당시 GGM을 낮은 임금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유치한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처우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당시에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다 환영들을 했겠죠. 그러나 막상 회사에 들어가고 보면 왜 현대차나 기아차는 봉급을 저렇게 받는데 우리는 저것보다 적게 받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를 사실상 밀어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광주시도 그때는 우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약속들을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 현대차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출범할 때 주요 행사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는 지금까지 이 노조의 여러 속성들을 관찰해보고 또 민노총 산하인 현대차 노조 경험이라든지 혹은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처음에 출범할 때에는 무슨 무노조, 무파업 이런 약속을 하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노조도 생기고 파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을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현대차가 참여는 했지만은 너무 직접적으로 이 건에 말려드는 것은 최대한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또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가 흘러온 방향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